출세를 하려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줄을 잘 서야 된다. 이제 어른들이 되면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려면 줄 서야 돼. 이런 건 학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 너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러면 빨리 줄 서.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죠. 그러나 이제 공부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진짜 출세하고 싶어? 그럼 줄 서. 힘 있는 사람에게 줄 서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잠시 접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누구냐? 저는 이제 조병호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 조병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람. 이걸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크리스찬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다. 다 같은 말이죠. 자,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다 같은 말이겠습니다. 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쪽에 줄 섰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쪽도 줄 서지 않고 제 인생은 예수에게 줄을 서버렸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키우는 사람이죠.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해가 하늘에 떠 있다는 거, 달이 밤에 뜬다는 거, 그거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의 사람, 달의 사람은 아니옵시다. 그쪽이 줄 서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단지 필요한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를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믿는다. 이렇게 저는 예수와의 관계를 정립해서 마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람이 더 확실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 따라서 이제 예수를 닮고 싶고, 왜냐하면 예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를 닮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더할수록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닮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일단 그 사람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무슨 등산 가는 취미가 있으면 갑자기 등산복 입고 나타나요. 그 사람 편에 서고 싶은 거죠. 자,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예수의 사람.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그를 정확하게 알고 그를 이제 닮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성경을 붙듭니다. 제 남은 생 집 짓는데 인생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남은 생 은행에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일에 인생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남은 생 제가 명성을 높이는 거, 공부를 많이 해서 저 사람은 월등하게 학자 중에 학자야, 그런 명성을 높이는데 제 인생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생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지금 전적으로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왜요? 바로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 거죠.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 또 성경을 붙듭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냐? 예수의 사람 되고 싶어서 성경이다. 자, 그렇다면 그 성경을 어떻게 붙들 것이냐?
그 성경을 붙들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냐, 너무 편협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못 붙들면 좁아지고 편협해집니다. 긴 인생 살아왔고 앞으로도 긴 인생 살 터인데 앞으로 긴 인생 살면서 좁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좁아지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깊어지고 싶어요. 정말 깊어지는 인생 살고 싶어요. 제 스스로 생각해서 아, 하루가 더할수록, 한 달이 더할수록, 한 해가 더할수록, 10년이 더할수록 바람개비같이 날려다니는 인생 말고 정말 깊어지는 인생 살고 싶어요. 아주 깊어지는 인생. 어떻게 하면 좁아지지 않고 깊어질 수 있겠는가? 예수를 깊게 닮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못 붙들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요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예수에 대해서 깊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 가운데 좋은 구절들을 뽑아서 그것을 자꾸 가까이 하면 예수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얕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요절주의를 피하려고, 즉 요절을 붙들고 요절을 가지고 씨름하는 걸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예화주의를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깊어지고 싶어서, 좁아지고 싶지 않아서. 예화, 성경에 대해서 언뜻 좀 어려운 것 같아, 쉽지 않아, 이런 생각이 결국은 조금 더 성경에 가까이 가고 싶은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요절이고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예화입니다. 성경을 알고 싶은데 읽어서 쉽지 않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예화를 갖다 곁들입니다. 예화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해 가능한 주변 이야기들이죠. 이미 이해하고 있는 어떤 주변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성경을 설명하는데 자꾸 갖다 써요. 그러는 경우, 성경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된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전한다, 그런 경우 대부분 빠지지 않는 게 예화들입니다. 그 수많은 예화들, 그 예화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좀 더 한 구절이라도 좀 더 깊게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문제는 그 예화가 결국은 예화주의에 머물면서 성경의 깊은 대로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화주의로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좁아지지 않고 넓어지기 위해서 권별주의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가 중요하다 해서 로마서만 붙들고 10년, 20년 시간을 쓰는 이런 권별주의로부터 피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분명히 로마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로마서 한 권 가지고 충분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그 한 권에 더해서 나머지 65권을 더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깊게 닮아가며 좁아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걸 극복하면 어쩌자는 거냐? 성경 66권 전체를 부지런히 묶어서 한 권으로 읽겠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한 권을 다 읽는 데는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요절 한 구절 찾아서 외우는 데는 짧은 시간으로 가능하고 성경과 관련된 재미있는 예화를 곁들여서
뭔가 기독교인의 분위기 또 냄새 피우는 건 그저 아주 짧은 예와 그거로 가능합니다. 누구 간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권, 이를테면 뭐 계시록 혹은 로마서 이런 한 권을 공부한다라는 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 전체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이 성경 전체를 늘 붙들고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좁아지지 않고 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할렐루야. 예수에 대해서 깊어지고 싶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그분에 대해서 깊게 다가서서 기록된 만큼 예수를 알고 그분을 닮고 싶다. 이 소망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좁아지지 않고 깊어진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성경 첫 권인 창세기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먼 길 옮겨가게 했습니다. 옮겼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인데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숫자 늘어나는 시간 500여 년이 필요했고 그런데 그 500여 년 동안 숫자가 늘어나는 동안은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에서 모세 때 나와서 그곳에서 홍해를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기 시작하면서까지 그 땅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현실적인 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를테면 지금의 말로는 이스라엘이고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지나고 이 이야기가 다윗 때 내가 한 곳을 또 선택하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힘없는 나를 붙들으셔서 다 이기게 하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다. 아이,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 믿을만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위대하게 되고 싶은 사람은 이 구절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한 곳을 정한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답이. 가나안이 정해졌는데 1000년 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가나안 전체에서 어디를 한 곳을 또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그 큰 땅 가나안에서 한 곳으로 확 좁혀서 또 한 곳을 정했는데 이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려고 택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하나님이 정하시겠다고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과 1000년 만에 다시 다윗과 약속하시는 건데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늘 약속하고 살잖아요.
오늘 점심 때 짜장면 먹자, 저구야. 그랬는데, 네, 했는데, 점심 때 짬뽕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점심 지나면 그 약속은 거기서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안 지키고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이, 정우 짬뽕 먹사 했는데 짬뽕 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약속은 아침에 천번, 만번을 했어도 점심 때 짬뽕 먹는 순간 그 약속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약속들은 너무 수명이 짧아요. 거기서 그냥 끝나요. 별의별 약속을 다 했지만 그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수명이 짧은지 몰라요. 그런데 약속이 길고 길고 또 긴 수명 있는 약속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현하셨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1000년 만에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높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 다음 약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가나안에서 예루살렘을 결정하시고 그곳을 뿌리를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우. 저는 이게 예수 이야기라서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이게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와우. 이게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뿌리를 뽑지 않겠다. 그곳을 옮기지 않겠다. 그 다음 이제 그곳에서 1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가운데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 1000년 후 다윗 때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또 1000년 후 우리 예수님 때 그 예루살렘의 갈보리 십자가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은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 속에 이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복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뭔지 잘 궁금하다. 그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진도 나가기 쉽지 않은데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성경을 전체 지금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이방인의 뜰이 궁금해서 성경에 대해서 뭔가 알아가는데 약간의 방해가 있다라는 생각은 결코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어요. 그러나 벌써 성경 전체를 늘 전체를 통으로 통독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한 한 민족입니다. 다윗의 인생,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한 한 민족의 삶입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하여 바로 2000년 동안 준비된 바로 그 십자가에서 구원사역, 당신이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전한 번제, 단번에 이루심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모든 민족이 그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얻고 모든 민족 누구나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야기가 좁아졌습니까? 깊어졌습니까? 깊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때 시작된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얘기가 좁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넓어지면서 더 깊어졌다. 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한 달 단위로 혹은 열흘 단위로 혹은 뭐 한 주 단위로 물론 하루 단위로는 불가능해요. 그건 약간 장난기가 섞인 거예요. 하루에 성경 한 번씩 다 보겠다. 이거는 뭔가 이 사람은 아예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아니면 인간으로서 장난기 있는 사람이든 하루에 그 한 권 전체를 다 읽는다든지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주 단위까지는 가능합니다. 한 주, 한 달. 그래서 늘 이 한 주나 한 달 단위로 늘 성경 전체를 늘 보는 겁니다. 66권 전체를. 왜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숙이 담고 싶어서. 그분이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면 그분을 제대로 깊게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어요. 예수의 사람. 그러려면 그가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된 만큼 충분히 기록된 만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순차적으로. 뒤죽박죽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걸 순차적으로. 자, 적절한 예가 됐습니까? 깊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깊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옵시다. 성경의 기록을 충분히 다 예수의 기록으로 믿고 성경에 대한 기록들을 몇 퍼센트, 10%에 멈출 것이냐, 20%로 갈 것이냐, 50%로 갈 것이냐, 60%로 갈 것이냐. 이 꿈을 우리가 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알렐루야.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준비하셨다가 우리 예수님이 3년 만에 다 그 준비된 가운데 예루살렘의 갈보리산 십자가로 직행해서 딱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 이루어서 끝을 내셨다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라. 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알고 믿는 순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다윗보다 더 위대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더 자세히 더 꼼꼼히 믿느냐. 이 부분에 승부를 거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오늘 또 더 붙듭니다. 할렐루야. 아, 시편 119편에 보면 그 시편 119편을 아마도 에스라가 쓴 것으로 추정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썼다라고 앞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여러 많은 내용 가운데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계명, 율례와 법도, 즉 모세오경이죠.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했더니 예, 하루 종일 묵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자주 써요. 하루 종일. 우리는 30분 성경 읽으라 그러면 그러고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돈은 누가 벌라고요? 자꾸 이렇게 핑계대는데요. 예, 그분은 그래요. 하루 종일 all day long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명철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함을 얻었는데 그 명철함이 첫째, 내 원수의 지혜를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수작들을 다 부리는 정말 꾀를 쓰는 게잖아요. 그 꾀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얻은 명철함,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형통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깨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다 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원수의 꾀를 하나님이 주신 명철함으로 이길 수 있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all day long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스승을 능가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스승이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묵상함으로 거기에서 얻는 명철함이 더 낫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이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늘 묵상함으로 거기에서 얻은 명철함이 노인들의 지혜를 이겼다는 거예요. 119편을 지은 그분은 뭐라 말하는 거니?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열심히 묵상했더니 거기서 얻은 명철함이 노인들의 그런 지혜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의 이야기를 붙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닮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지혜로. 할렐루야. 그리고 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번쩍번쩍으로 나에게 무슨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이미 성경 한 권에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만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늘 좁아지지 말고 깊게 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 붙들라는 겁니다. 이 책을 붙들면 그러면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능가할 수 있고 그 다음 삶의 경험을 가졌다라고 하는 모든 노인들도 능가해서 젊은이들도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애가 요셉이고 그 애가 다니엘이고 그 애가 디모데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성공하는 그런데 그 성공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버리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갈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들 되어 가십시오. 그러려면 요절주의, 예화주의, 권별주의 이거 편리하다고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으로 늘 전체를 보고 읽으셔서 아 깊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떻게 깊어졌는지 십자가 이야기가 어떻게 깊어졌는지 하나님의 사랑, 아담의 잘못의 허물을 짐승을 잡아 가지고 입혀주시는 일로 시작됐잖아요. 그 얘기가 어떻게 깊어졌는지 노아의 번제로 아브라함의 번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까지 나온 정말 좁아지지 않고 성경은 도대체 창세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가서 더 깊어지는 출애굽기 이야기가 레위기에 가서 더 깊어지는 그렇게 한없이 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로 오는 그래서 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시간이 갈수록 깊게 담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되게 했고 이 이야기를 나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하심으로 다 이미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이미 받은 축복을 평생 누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생이기를 바랍니다.